헌법 제68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68조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자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항, 대통령이 궐의된 때, 궐의.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 원래 궐의의 개념엔 사망이랑 자격을 상실한다라는 요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궐의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는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은 거죠. 취임하기 직전이니까 어떤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다가 그 지위에 있지 않게 된 경우를 궐의라고 하는데 대통령 당선자는 아직 대통령직에 간 게 아니니까 요 그러니까 궐의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사망이나 자격을 상실한 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기가 만료되는 때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자, 숫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의 선거,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 그래서 임기 만료 일전 공직선거법에는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그 다음에 비교하셔야 될 게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저 앞에서 국회의원 거기서 제가 표로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통령의 궐의라 하면 아까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어떤 이제 대통령이 된 뒤에 그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주로 사망, 탄핵 결정으로 인한 파면, 그 다음에 사임한 경우고, 비교해서 만약에 이제 사고는 뭐예요? 이제 뒤에서도 또 나오는데, 사고는 대통령이 일단 재직은 하고 있으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주로 이제 뭐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해외 순방, 그 다음에 탄핵,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면 궐의, 그러니까 재직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탄핵 소추 의결을 하게 돼서 탄핵 그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죠. 그거는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궐의하고 사고가 어떤 의미인지, 특히 사고는 재직하고는 있으나 요게 포인트죠. 저기는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대통령이 궐의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새로 임기가 개시되죠. 자, 이게 보시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 이후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죠. 보시면 날짜 보시면은 딱 60일, 59일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대통령을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요때 새로 임기가 개시된 거죠. 그래서 그 잔여 기간 뭐 이렇게 보궐 선거로 됐다고 해서 그 잔여 기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임기가 개시된다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아까 그 대통령이 궐의하고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의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대통령이 궐의된 때와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헌법 조문이었었죠.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근데 궐의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보셨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궐의로 인한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 그 다음에 선거 기간, 대통령 선거는 23일, 지금은 대통령과 관련된 조문이어서 지금 제가 대통령 쪽에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올해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도 중요해요. 국회의원 선거 기간은 14일. 앞에서 그 선거권 쪽에서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죠. 자, 그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선거 기간이란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에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고, 국회의원 선거는 자, 올해 총선이 있어서 다시 이것도 중요해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자, 요다 올해 선거가 있는 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상 헌법 68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헌법 제69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즉음하여 다음에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자, 이런 선서를 취임에 즉음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 요것과 관련돼서 이제 헌재 판례가 그 해석을 한게 있으니까 그거 중심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방금 읽은 헌법 69조의 어떤 그 의의예요. 헌법 제69조는 단순히 대통령의 취임 선서 의무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66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구체화하고 강조하는 실체적 내용을 지닌 규정이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시험에 낸 거예요. 헌법 69조는 단순히 취임선조 의무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66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구체화하고 강조하는 실체적 내용을 지닌 규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성실한. 이게 사법적 판단으로 이렇게 성실한지 불성실한지 판단을 할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헌법 65조 1항 어제 공부했던 탄핵 사유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있어서 이게 성실한이 이거에 그 위배한 는지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지. 그래서 먼저 그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와 관련돼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는 일단 해당돼요. 하지만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근데 헌법을 수호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수 없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는 해당되죠. 그렇지만 헌법을 수호할 의무와 마찬가지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헌법 제65조 1항은 탄핵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탄핵 심판 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 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라든지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 사유가 될수 없어서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제한되고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요구는 그 자체로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실성 유무, 뭐 성실한지 불성실한지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그 탄핵 소추 사유로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이렇게 헌법 제69조를 살펴봤습니다.